피부색은 이제 이 살색의 틴트를 많이 썼긴 하지만 그것만 쓰면은 약간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니까 거기다가 약간 푸른 초록 계열의 틴트도 같이 써주세요. 물 부시니까 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중간면. 지금 여기는 주름이 빨리 보여? 아니면 뼈가 빨리 보여? 뼈. 뼈가 느껴져야 돼요. 돌아가는 면. 여기도 마찬가지. 뼈가 느껴져요. 뼈가. 뼈. 물을 잘 끌고 내려와서 지저분한 물동이 없게 잘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알았죠? 좀더 정확하게. 하지만 밑에 있는 뼈 가운데 면 항상 대상을 볼때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목은 고정시키고 눈알을 쉴새 없이 대상이랑 자기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하게 집중 있게 관찰하세요. 뒤에서 보면 머리가 안 움직이죠. 눈이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해요. 물 보시죠.
중간 톤을 넣어가지고 더 연결하죠. 하면서 외곽도 변화를 계속 같이 찾아주죠. 보시어도 계속 옮겨 다니면 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밝은 면도 연결해도 되겠죠. 피부는 색이 어떤 색을 쓰면 좋다라는 거는 없지만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는 거는 피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색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만들지 말고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 다르니까 최대한 그 사람의 피부색을 관찰해서 쓰는데 귤이 되지 않게, 감자가 되지 않게, 고구마가 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그 색깔 다 쓰는 게 좋겠죠. 눌려서 넉넉하게 면으로 바르고 그러면 물통이 남잖아요. 그거를 쓸어 올리면서 갖다 놓으세요. 모양을. 네. 이렇게 뒤를 그리면 앞을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세요. 뒤를 그리면 앞을도 한 번 더 그려주세요. 붓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붓을 가볍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우산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꼬부러졌을 때 우산처럼 많이 꼬부러지면은 어둡죠. 그죠? 꼬부러지면 어둡죠. 우산처럼. 이렇게 조금 보이는 손가락도 덩어리 만들어주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다섯 면, 네 면, 세 면이 다 만들어졌죠, 거의. 과연 물붓을 그만해도 되겠죠. 네. 물붓 많이 했죠. 네.
여기서 이제 드로잉 붓질은 지금 톤을 너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묘사만 더 하면 되죠. 톤에 욕심 부리지 말고 디테일에 욕심을 부려주면 되죠. 눈썹으로 돌려주세요. 손톱은 약간 연보라색 느낌이 나는데 물붓 할 때는 따로 손톱 색깔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덩어리 내다가 드로잉 붓질 할 때 약간 연보라색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해야지 연결이 되죠, 그죠? 가볍게 꾹꾹 누르지 말고 끝에 말아주고 톤에 욕심내지 마세요. 어디에 욕심내라고요? 네, 디테일에 욕심내주세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진짜 집중. 지금 이 밝은 면 그죠? 살려놨죠? 네. 살려놓으세요. 알았죠? 네, 덩어리가 좀 더 단단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살려놓으세요. 주름은 이렇게 붓 끝으로 자유롭게 돌리고 여기 꺾이는 것도 또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면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말아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섯 면에 원리가 생기고 그 위에 응용해 주세요. 네, 예, 모양을 응용해 주세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느끼면서 이 이미지가 디테일이 엄청 강한 이미지가 아니어가지고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주름 많이 그린다고 막 마치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천천히 붙돌리는 거 붙돌리면서
외곽도 요런데 당연히 그죠? 힘 빼서 이거 힘주면 이분 힘주면 꽤 진하게 나요. 지금 살살 힘 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 빼서 이게 또 힘 뺀 거예요. 이거 진한 거 나오게 하면 왜냐면 이렇게 진하게도 나와요. 뒤에서 보면은 나 미동이 없죠. 잘 움직이지 않죠. 손도 잘 안 움직이고 손도 안 보이죠. 움직이는 거 모가지도 안 움직이죠. 손바닥 부분은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중간면을 연결을 많이 해줘야 돼. 말랑말랑하죠. 좀 많이 되었죠. 천천히, 오늘은 진짜 천천히 했어요. 물붓도 이제 관찰하면서 그 결대로 가는 거, 결대로 가면서 물을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라고. 침착하게 5면, 4면, 3면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초에 손 진짜 많이 그렸잖아요. 얼굴 손은 목숨 걸고 그려야 돼요. 붓이 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붓이 좀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못 사. 그럼 드로잉부츠를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많이 붓을 돌려야겠지. 이부도 되게 진해, 이것 봐. 그치? 이렇게 진한 거랑 옆에 이렇게 연한 거랑 같이 이렇게 연하게 나오잖아. 너희는 삐뚤삐뚤해도 되니까 결대로 방향을 돌려서 삐뚤삐뚤하게 칠해. 시도하는 모습이 최고죠. 시도하는 모습.